다우지수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공포감에 2% 급락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도 5일 연속 떨어지면서 1%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. 유가는 폭락했고 금리도 떨어졌습니다. 다우지수는 19일 전일보다 2.09% 급락한 33,962.0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4억 4천만 주로 전일보다 34% 급증했습니다. 거래량 급증이 주목됩니다. 나스닥 지수는 전일에 비해 1.06% 하락한 14,274.98로 장을 마쳤습니다. 거래량은 42억 5,700만 주로 전일보다 6% 증가했습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전일보다 7.5% 폭락한 $66.42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미국 금리는 10년물이 1.19%로 12bp 급락했습니다. 1.1%대 금리 시대가 됐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